빨리 움직이면 돼. 올라오셔가지고, 예. 네. 올라오셔가지고, 저쪽으로 한 10분씩 정도로 쭉 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보고요? 예, 전면을 보고요. 예. 예. 요쪽부터, 예, 서시면 되겠습니다. 요쪽부터. 아, 여기는 우리 회장님. 그리고 회장님하고 요 앞줄은. 예. 앞줄은 비어놓고. 주요인사를 서시는 분이고. 여기 10분씩. 뒷줄. 예, 뒷줄로 좀 쓰세요. 꽃값을. 예. 은행에다 붙이지 않아도 괜찮죠. 드려도 되죠. 예, 예, 예. 네. 자, 나중에 앞줄 드려도 돼요. 네. 자, 10분씩. 운동. 가지런하게 10분씩 서세요. 안 그러면 다 못 섭니다. 네. 가지런하게 10분씩. 일로 오세요. 네. 여기 이재건 회장님 오시네요. 아, 맞아. 조금 앞으로 당기셔도 되겠다. 뒤, 뒷자리가 좁기 때문에. 아, 조금 앞으로 당기시죠. 네. 네. 제가 실용 스피커를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회장님, 위 앞으로 오십시오. 회장님, 위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여기 서시고. 예. 똑같이. 자유하게 쭉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리 이종찬 실장님이신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대외협력 실장님이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현대 예, 반갑습니다. 참들 고맙게 생각하는 예, 예. 실장님이세요. 예. 묵기 오신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 예. 어, 이쪽에, 예. 올라오시죠. 다 가요. 이 정도 비를 받고, 이 정도 비를 받고, 다 가, 비니까. 우산 나 접읍시다. 예, 우산 접어야지. 아이, 그 이렇게 우산수 사진 찍으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 분양을 하고 공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예. 여기, 요, 양이 있으니까요. 예. 세 분할이. 아, 이거 일로. 예. 자, 지금부터는 엄숙한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님 네 분께 대한 분양 및 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건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분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국 근대와 한강의 기적을 위협을 이루시고 여기 편히 쉬고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님과 유영수 여사님 네 분께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념. 감사합니다. 예, 한번 둘러보시고요. 예, 예. 예, 예. 의원님께서 진행을 하시니까 마이크를 잠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오시면은 그냥 둘러보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상례인데 우리 이번에 조그만 순서를 갖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오영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 네 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성환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라가 혼돈에 빠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삶의 의욕마저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주셔서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서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 나라를 구국해 주신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 세계에 흩어져서 조국을 잊지 못하며 박정희 대통령님을 잊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국의 동지들이 오늘 이처럼 이 동산을 찾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이 나라를 건져내어 주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이 회장님이 수고하여 이 아름답고 귀한 계획을 세워 무사히 먼 여정의 길도 무사하게 도착해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조국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가 가난에 빠져있고 말할 수 없는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있을 때에 나라를 새롭게 해주신 오늘의 세계 10대 강국의 1위까지 해주신 아름다운 역사를 저희들의 마음속에 비록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의 조국이 있기에 오늘 저희들이 이 발걸음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지금 외형적으로는 나라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이념적인 사상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박 대통령님의 그 소원이었던 남북통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희들이 이 산에서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외면치 아니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의 응답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실장님 나와서 환영사를 한 거겠지? 예,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가지고 아침부터 이렇게 바쁜 걸음을 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야말로 국내적으로 참 이 혼란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조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때 멀리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호주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들께서 조국 근대와 용신 한강의 기적의 발자취를 찾아서 고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현충탑이 있는데요. 여기 현충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민족의 어리설인 곳, 조국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들, 해와 달이 이 언덕을 보호하리라. 이런 글이 있는데요. 국난을 맞이해서 오로지 그 국난 극복을 위해서 순국선열과 영령들이 업무를 바치시고 여기 편히 쉬고 계시며 박정희 대통령의 내분 또한 조국 군대의 유용을 달성하시고 여기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 어렵던 시절 조금 목표의 시절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그 5천년의 가난이 찌들어진 역사를 마침내 끝장내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은 국민교육 현장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모처럼 국동포 여러분들이 고국을 방문해 주신 마당에서 제가 국민교육 현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섯 말에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 현장, 우리는 민족교육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의를 오늘의 때 살려 안으로 자주동립의 야시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정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바다의 서지를 개발하고 우리의 저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재책의 정신을 기른다. 보니까 질서를 없애우고 능력과 실질을 형성하며 경영화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는다. 우리의 정의와 협정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영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방공 민주정신의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군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에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 헌정에 대한 일주일 전에 우리 가톡방에 올려드렸어요. 뭐 참가하시면 될 거고. 또 우리가 이 교육 헌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참 대국 정신으로 우리 박 대통령께서 만드셨는데 김영삼이가 대통령 되면서 전교조 그 불법 단체였는데 사실상의 단체를 인정을 해줬어요. 김영삼이가. 그 다음에 김대중이가 전교조 합법적인 단체를 만들어주면서 교육헌정을 폐지해버렸어요. 교육헌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 교육문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아요? 그것만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능남다른 수술을 들어있고 국민 어른이 있는데 뭐 비도관이 생략도 하고 또 어제 밖에 또 묵념대회생이 그러고 이제는 우리 동포들로서 우리의 다짐이 뭐냐 각오가 뭐냐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 LA 대표로 오신 박여환 우리 회장님 지난번 중정향후회 회장도 하시고 지금은 해병대 전후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박여환 장로님 나오셔서 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호주소 오신 석사님은 계시죠? 예. 호주의 시절이 전 한인회 회장 하신 분인데 나와서 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탐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뉴욕에서 오신 우리 홍 회장님 전 뉴욕 박정희 대통령 회장 한 10년 동안 하셨어요. 열심히 이번에 이제 젊음을 넘겨주고 오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순서대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LA에서 온 박의환이고요. 이번 우리 역사 탐방에 뉴욕에서 LA에서 또 토론토에서 또 시드니에서 이렇게 함께 역사 탐방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번 탐방을 통해서 아주 유익하고 자랑스럽고 아주 귀한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님은 경제 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제1순위로 경제 발전을 하기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께서는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셨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 수많은 그 야당에서 그 반대를 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 경주선 고속도로나 또한 포항제철 건립이라든가 그 후로 각 그 지역에서 도시가 발전하고 그 회사들이 또 이렇게 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의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세계에 대한민국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그 초승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데에도 큰 역할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안보와 군사의 강화에 대한 열정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으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1970년도에 북한에서 군사적 위협이 직면하였고 이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군사사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왜 그분을 존경해야 되느냐 이런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에는 여름이 되면 꼭 부처가 있었다고 해요. 그 더운 때도 혼자 계실 때는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을 접견할 때만이 그 다시 에어컨을 켜고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합격할 때에 아마 비서관이 그 청와대에 그 이제 차량을 가지고 등교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박 대통령께서 아시고 아주 그냥 호통을 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 저 자신만 생각을 해도 그 여름에 더운데 혼자 계신다고 해도 약도 키지 않고 그런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분을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예, 예. 호주 시드니에서 오신 전 한인회 회장하시던 분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은 우리 미국에서 온 동포님들과 카나다에 오신 동포님들 만나게 되었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요 앞에서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데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 호주에 1983년도에 이민 가가지고 한 40년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한국보다 호주에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또 우리 세대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지만 독재투쟁을 아주 치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를 생각해서 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 한 15년 전에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술집에 갔는데 아가씨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내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가씨가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탈출 타일랜드를 위해서 돈도 안 받고 한다. 그래서 거기서 백팩에 온 아들 카드라고 사귀어가지고 하여튼 타일랜드를 탈출하려고 요즘에 헬 코리아인데 그건 진짜 헬, 그 당시에는 헬 타일랜드죠.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서 공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한 것도 많지만 참 5천년 가난을 탈피하는 것은 진짜 모든 걸 뛰어넘는 큰 업적이고 우리 민족을 구했다. 그래서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누이들도 아마 이렇게 코리아를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겠다. 저는 한번 따르겠다 하면 그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시디 들어가서 시티 사무회장이 되었고 사무회장에서 새마을도 깃발을 들었습니다. 시디 중앙에다 새마을 깃발을 달았고 한 달에 한 번씩 4년간 새마을 거리 새마을에서 여기 이제 환경운동이죠. 그 시티 거역을 그락하다 하다가 또 시디니 한의장이 되었고 한의장이 되어서는 한의탕을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운동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회도 새마을운동과 박정희 대통령이 많이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 동포님들과 같은 또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는 이런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과 함께 이번에 역사 탐방에 대해서 기쁘고 또한 이런 오늘 탐방을 통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민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세월이 갈수록 박정희 대통령은 하늘의 별처럼 더 영롱하게 그 빛을 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못지않은 그런 성군으로서 역사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 잠깐 죄송한데요. 여기는 이제 참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고 이 자리에 좀 오래 있기도 했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여기 내려가셔가지고 좀 더 넓은 데서, 편안한 데서 하시도록 그래야죠. 예, 이쪽으로 내려가시죠. 예. 우리가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 민폐가 되기 때문에. 말 붙여도 돼. 여기 말 붙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내려도 되고. 행사는 여기서 많이. 예, 여기도 원래 행사 많이요. 오늘 노래 앞에서 행사.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뭐 계단 위에 서셔도 돼요. 비가 예, 조금 펼치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뉴욕에서 온 홍총학입니다. 비가 오니까 제가 좀 따뜻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옛날 우리 인천에 김문수 지사님이 조사를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를 해서 좌파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퇴학을 당하고, 소리 들립니까? 네. 퇴학을 당하고 감옥을 갔다 오고 이런 분이 여기 서서 박 대통령께 사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던 모든 꿈을 박정희 대통령님이 다 이루어서서 지금 제가 젊은 날에 못 모르고 박 대통령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작용 운동을 했습니다 하는 게 이 기회가 납니다. 저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시기로 젊을 때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 데모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대통령 물러가라,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이 나라를 그분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번 가난을 없애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가. 내 때가 아니라 내 다음 후대라도 잘 살게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데 사실 그 초석 보담도 더 빨리 진행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으로 들어섰고 전 세계 지도자 덩소평이 그 다음에 러시아의 지금 푸틴 뭐 그 외에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니까 다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로 많이 보셨겠지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자원도 없고 돈도 없고 모든 게 기술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좀 도울까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뉴욕 기념사업회를 하면서 조그마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박정희 기념관. 그래서 그 부근 사람들이 매일 다녀 몇 명씩 다녀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알리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당신 앞으로 뭐 할 거냐, 나이가 들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세대를 주류 사회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이 세대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의 그 새마을 운동, 박정희의 정신은 전 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 되고 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예, 박정희 기념 뉴욕 기념 사업회 홍종학.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카톡 다 갖고 계시는 오픈하세요. 나의 조국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를 하시고 작곡을 하신 노래입니다. 너무나 가사도 좋고 또 음률도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곡이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신 분도 크게 하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저 우리 같이 하면 돼요. 노래는 잘 못합니다. 연설을 해도. 아니, 그래도, 노래는 잘 못. 그래도 확실히 아십니까? 큰 거를 제일 크게 하세요.
그거 있으시네. 예. 예. 이걸 하면 되네. 저거 마이크를 대면 되네. 아, 거기다 마이크를 대. 박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 전쟁 가봐야 전 마이크가 어디 있어. 부사대 높은 기사 입발수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사 이결에 지켜왔니 무화꽃 피워져도 영원한 우리 역사 고세계도 지켜왔니 슬기로운 우리 결의 영롱한 아침에가 동행에 따르며 우람할선 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빛나무리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기리기 보존하신 삼국통일 이룩한 호랑의 정신을 오늘의 기여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시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박수! 예, 훌륭합니다. 이 나의 조국이 행사할 때 제일 많이 틀어 여기 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로도 이제 작사 작곡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우렁차게 볼 수 있는 나의 작사 작곡 해가지고 가사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시기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합니다. 하십니다. 다음은 요 바람이트 가면은 아, 저 잠깐만. 에이, 뭐 있습니까? 예. 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육행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낭송 유광옥 장로님이신데 전 남가주 한국학교 교육감 하신 분입니다. 요즘은 저희가 지금 나와서 낭송할 때 아까 얘기들 먼저 우리가 박 하면은 이분이 그 한마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스크 마이크. 오늘 우리가 박 하면은 준비됐어요? 아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네. 여러분들이 박 하면은 예. 돼요. 그다음에 예. 네.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박! 박의 의지로. 나라와 민족 앞에 정의 칼날로 부정부패 청결에 희생의 정신을 몸소 수행하시어 대한의 복지를 이 땅에 이루시고 통일벼 생산의 배고픔 해결하신 영 영도자 대통령 그리워 찾아왔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마지막 순서로 우리 만세 사장을 해야 되겠죠. 네. 우리 카나다 토론조선 이광호 사장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이광호 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뒤에 계세요. 이 사장님. 네. 가고. 만세상창. 하나 더 먼저 진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학계. 자, 세 번 만세 블루토인데요.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 만세 하시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하시고요. 또 자유민주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시고 크게 주셔야 됩니다. 크게 만세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연구차로 보러 가겠습니다. 연구차. 오늘 여기 오더라도 연구차인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실장님 앉아서 가도 경찰 이거 뒤쪽으로 보셔가지고요. 차로 가죠, 차로. 차가 이거 바로 걸어 내려갑니다. 아, 예, 예. 바로 밑에 있죠. 예, 예. 그거는 차가 못 갑니다. 아, 방문 가야 되잖아요.